딥하면 같은 수의 파라미터로 더 논리니어한, 우리가 인식하려고 하는 이런 시각 문제나 음성 인식 문제는 상당히 논리니어한 되게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를 같은 수의 파라미터로 더 논리니어한 함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혹은 같은 함수를 찾기 위해서 더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딥할수록 좋다,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고요. 딥러닝이 과거의 뉴럴렛과 다른 게 뭐냐, 같은 거 아니냐 결국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자주 듣게 되는데, 물론 데이터가 많아지고 계산량이 높아지는 것도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되겠죠. 뭐 그 유명한 유튜브에서 고양이 찾아낼 때 구글이 1000대 노드로 16000코어로 학습을 시켰다면, 지금 2012년에 크리체프스키는 GPU 두 대로 우승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계산량 증가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만 알고리즘적인 발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뉴럴렛은 깊게 쌓일수록 학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딥러닝의 발전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냥 재미삼아 딥러닝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을 보면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오른쪽 밑에 나머지 분들은 워낙 유명하신데, 오른쪽 밑에 계신 슈미드보 교수는 약간 앵그리버드처럼 이 네 분이 얻는 결과나 이런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시샘이 있으시죠. 그래서 왼쪽 세 분이 최근에 쓰신 네이처 논문에 대해서 바로 반박하는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도 실제로 이제 리커런트 뉴럴렛 쪽은 아주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 충분히 컨트리뷰션이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크게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CNN과 RN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뉴럴렛의 역사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1950년대에 퍼셉트론이 나왔고, 그 이후에 상용화에 성공한 뭐 애덜라인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멀지 않았다, 이때도 막 이렇게 되게 붐업이 됐죠. 근데 뭐 XOR 같은 이런 문제조차 싱글 레이어로는 풀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인공지능 음성인식이나 뭐 영상인식 같은 더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뭐 이런 단순한 쉬운 문제만 풀 수 있다면 인공지능은 뭔가 아니냐 해서, 인공지능에 있었던 이런 붐들이 갑자기 급속도로 꺼지고, 이때는 이런 그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이렇게 제너럴하게 학습할 수 있는 러닝룰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한계로 뭐 그 국가 펀딩이나 리서치 펀딩이나 아니면 뭐 학회들이 속속들이 취소되는 등 인공지능의 다크에이지가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물론 70년대 뭐 슈미드보 교수에 의하면 그 이전부터 이렇게 백프로퍼게이션에 대한 연구는 있어 왔지만, 1980년대 중반에 아무래도 유명한 사람들이 발표를 해야 주목을 받겠죠. 그래서 러메랄트 교수와 힌튼과 윌리엄스가 백프로퍼게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레이어가 쌓일수록 더 복잡한 함수를 학습할 수 있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는 제너럴한 룰을 발표하면서 그 뉴럴렛 자체가 갑자기 또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뉴럴렛 자체가 계산량이 많고 또 약간 블랙박스라는 이런 인상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아주 근거가 있고 성능도 좋고 뭐 학습도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아주 깔끔하게 풀리는 SVM이 1990년대 중반에 나오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SVM으로, 머신러닝 이꼴 SVM처럼 휩쓸게 됐죠. 그러다가 2006년쯤에 힌튼 교수가 딥한 뉴럴렛을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그 이후에 딥러닝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런 CNN 같은 경우 영상을 인식하는 데 제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영상을 인식할 때 이런 리셉티브 필드 개념, 그러니까 영상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영상의 특정 영역들을 봐가면서 그것들의 조합으로 어떤 오브젝트를 인식하는 이런 개념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셉티브 필드 개념도 옛날부터 있었고, 네오코그니트론처럼 심플한 구조와 컴플렉스한 구조를 번갈아 가면서 학습하는 이런 구조들은 이미 제안이 되었었고, 그리고 1990년대 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야느쿤 교수가 이미 현재에 있는 CNN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이미 제안을 했었지만, 이 당시에는 뭐 이런 단순히 알파벳이나 숫자 인식하는 데만 막 수주를 학습시켜야 되는 등 컴퓨테이셔널 파워나 아니면 데이터나 아니면 뭐 더 깊어질수록 학습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듯한, 현재의 딥러닝이 발전하게 된 여러 이유들의 대부분이 이 당시에는 해결되지 못해서 좀 SVM에 가려져 있기도 했고 발전이 못되다가 즉 이제 극적으로 CNN이 주목받게 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넷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이미지넷 챌린지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는 더 큰 데이터지만 대회를 위해서는 120만 장의 그 학습 데이터를 주고 그걸 1000개 클래스로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뭐 이게 갠지 뭐 의자인지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고 이 성능 자체가 어떤 그 회사나 집단의 어떤 인공지능의 능력 뭐 이런 것처럼 아주 경쟁이 심해져서 보시면 뭐 구글 우승한 이 대회가 매년 우승한 사람들을 보면 최근에 우승한 사람을 보면 구글이 구글 바이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사람 성능은 이 그 스탠포드 대학의 안드레이 칼파시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해보고 사람이 학습해서 해보고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게 마치 레퍼런스 휴먼 성능처럼 알려져가지고 본인도 해명을 하고 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다고 막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2015년 2월에 사람의 성능을 드디어 넘어섰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CNN은 상당히 주목받게 되고 현재 이런 영상인식의 대부분 뭐 오늘도 관련된 발표가 있었던 것 같고 영상인식에 CNN이 거의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알렉스넷 자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승할 수 있게 된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뭐 기존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류라고 하는 렉티파이어 리니어 유닛이라고 하는 다른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기도 했고 또 뭐 드랍아웃 같은 그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기법들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우승팀인 구글은넷은 좀 대단히 복잡한 형태인데 그 인셉션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모듈을 깊게 쌓아서 총 한 22개층 되는 이런 깊은 네트워크로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구글은넷은 좀 보시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작은 이런 컨볼루션 레이어를 깊게 쌓는 구조로 가고 있고 왼쪽에 있는 VGG도 그 구글이 우승할 때 2등을 했던 팀인데 로컬리제이션은 1등을 했고요. 이 팀도 구글에 바로 인수가 되었는데요. 정확하게는 딥마인드에 인수가 되었고 이 팀도 이런 작은 컨볼루션을 깊게 쌓아서 뭐 19레이어 정도로 쌓고 그 다음에 MS에서 사람의 성능을 넘을 때도 22층까지 이렇게 쌓는 되게 깊은 네트워크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CNN의 방향이고 CNN 그 오른쪽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성능 향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웨이트 초기화를 기존에는 그냥 특정 범위로 그냥 뭐 마이너스 0.01에서 0.01 사이에서 랜덤하게 했다면 그런 범위 자체를 그 사용한 렉티파이어 유닛에 맞도록 그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이 가장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CNN은 지금까지 보신 CNN은 이런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리셉티브 필드 개념으로 자기가 보고자 하는 작은 윈도우를 보는 그런 윈도우에 이제 그 웨이트들이 보고자 하는 그런 쉐입이 있을 때 반응하는 그런 필터들이 쭉 이렇게 훑고 지나가고 그 결과를 풀링이 합치고 이 풀링은 이제 그 보고 있는 윈도우에 어디가 있든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든 같은 값을 주기 때문에 위치에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나 쉐입이 존재할 때 같은 액티베이션 값을 주겠죠. 그래서 위치에 관건한 우리가 뭐 어떤 뭐 오리를 찾고 싶을 때 오리가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어쨌든 오리니까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것을 또 논리니어한 어떤 함수를 거쳐서 이런 논리니어리티를 계속 쌓아가면서 학습을 하는 게 CN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NN 자체가 영상인식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학습을 했을 때 결과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이 결과가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해 뉴럴넷은 블랙박스 아니냐 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2013년에 우승한 클래리파이라는 팀이 그 이전에 사실은 제안했던 디컴브넷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올라가는 특정 보고자 하는 레이어를 이제 리버스로 내려오면서 쿨링 같은 경우에 오퍼레이션 자체가 리버서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같은 값이니까 그럴 때는 올라갈 때 스위치 베리블을 둬서 어디서 맥스 값을 찍었는지를 저장을 한 다음에 리버스에서 보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보시면 첫 번째 레이어는 아주 단순한 이런 엣지 형태의 이런 피처들을 보고 위로 갈수록 뭐 파트나 아니면 어떤 오브젝트들을 학습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들은 처음에 랜덤 이미지로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특정 노드 보고 싶은 노드가 액티베이션 값이 점점 증가하도록 오히려 인풋 영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이 증가하도록 인풋 값을 변화시키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니라 어센트겠죠. 그래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하면 인풋 값의 변화가 어떤 액티베이션 값의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레디언트 값이 구해지기 때문에 그 영상을 점점 액티베이션을 증폭시키도록 하면 특정 노드들이 어떤 노드들은 그럼 뭐 플라밍고를 받고 어떤 노드들은 뭐 스쿨버스를 본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CNN이 보는 것들이 실제로 사람이 보는 세계와 같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런 위에 되게 랜덤한 왼쪽 위에 랜덤한 영상들을 CNN은 아주 큰 높은 컨피던스로 이런 오브젝트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또 그 밑에 보시면 뭐 베이스볼 같은 경우에 대략 실밥 모양이 있으니까 왜 야구공으로 분류하는지 알 것은 같은데 좀 자연스럽지 않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뭐 스쿨버스도 스쿨버스라고 분류를 잘 하다가 이런 노이즈를 더해주면 사람은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노이즈라서 똑같이 스쿨버스인데 사람이 봐서는 근데 머신은 전혀 다른 클래스로 갑자기 판단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한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최근에 구글 포토에도 딥러닝 이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문제가 됐던 게 이런 어떤 사람이 자기와 친구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걸 고릴라라고 태깅을 해서 이 사람이 엄청 화가 나서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쓰고 니네들 큰일 났다 이렇게 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즉각 구글이 사과하고 이 고릴라 태그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그래도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점점 구글 포토가 무료고 뭐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저도 그런데 싱크를 해놓고 쓰고 있죠. 뭐 이런 다른 어떤 사람이 구글 이제 포토에 들어간 사진에 홀스라고 검색하니까 개들이 자기가 아끼는 개들이 나와서 우리 개들은 말이 아니야 뭐 이런 글도 올리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게 딥러닝 그 CNN의 한계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머신러닝이라는 게 영상도 아까 랜덤한 영상을 보셨다시피 아주 그 랜덤한 영상의 조합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죠. 뭐 영상이 커질수록. 근데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내추럴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내추럴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영역 자체가 대단히 논리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가 더 많을수록 머신이 뭐가 더 내추럴한지 그게 뭐 어떤 의미에서 매니폴드 데이터가 존재하는 공간을 학습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더 많은 데이터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줄 거고 또 다른 adversarial training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하나는 계속 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는 그걸 구별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신 이런 페이크 영상 뭐 이런 페이크 영상들을 계속 하나는 만들어내고 하나는 그걸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위조지폐를 계속 찍어내고 하나는 그게 진폐인지 위폐인지를 계속 감별하다 보면 위폐를 찍는 사람은 점점 더 진짜 같은 위폐를 찍을 거고 구별하는 사람은 위폐와 진폐를 더더 잘 구별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adversarial training을 했을 때 성능이 향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CNN 관련된 내용이고 또 많이 쓰는 네트워크 스트럭처가 아마 recurrent neural net일 텐데 이건 이제 앞서 보신 CNN도 일종의 feedforward neural net인데 feedforward neural net은 데이터의 방향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한쪽으로만 방향이 있는 건데 recurrent neural net은 보시면 hidden layer의 결과값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풀어 헤쳐서 보면 시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길게 그 학습시키는 데이터의 길이만큼 레이어가 아주 깊은 게 됩니다. 그래서 X0라고 들어가는 이 첫 번째 입력값이 결국에 HT라는 T시점의 데이터에까지 결과값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RNA 자체는 매우 딥한 네트워크라서 학습시키기가 대단히 좀 까다로운 그런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RNA는 다양한 스트럭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맨 왼쪽이 아까 보신 CNN과 같은 어떤 피드포워드 넷이면 뭐 이미지 캡처닝처럼 영상을 넣으면 그걱 설명하는 단어들을 쭉쭉쭉쭉 뱉어내는 스트럭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문장을 넣으면 그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뱉어내는 스트럭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하나의 언어를 넣으면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구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처럼 프레임 단위로 결과값을 뱉어내서 지금 나오는 영상은 산이고 뭐 지금은 강이다 뭐 그렇게 뱉어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태깅이 다 된다면 검색이 가능해지겠죠. 영상 내에서. 근데 이 RNA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스스로 기본적으로 딥한 구조이기 때문에 입력값이 결과값에 주는 영향 정도가 그리고 웨이트 값의 변화 정도가 그 업데이트를 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뉴럴넷의 학습 방법일 텐데 매우 깊어지면서 이런 그 기본적으로 언폴딩을 했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지만 실제로 웨이트들은 다 공유되기 때문에 이 그 중간 히든 레이어의 이 커넥션들은 다 같은 웨이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백프로퍼게이션 계산 시에 다 곱해지는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웨이트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1보다 큰 값들이 계속 곱해져서 엄청나게 큰 값이 될 거고 1보다 작은 값들이면 계속 곱해져서 거의 0에 수렴할 건데 그리고 백프로퍼게이션 식에 보면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값이 같이 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쓰이는 시그모이드 펑션의 미분값은 다 맥스 값이 1이고 1보다 작은 값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곱해지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그 최종 결과값이 그러니까 입력값의 웨이트의 변화가 그 최종 결과값에 주는 영향이 거의 사라져버리는 없어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 학습이 힘듭니다. RNN을 쓰는 이유가 롱텀 디펜던시를 보고 싶은 건데 롱텀 디펜던시를 학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연결들 히든노드의 연결을 그냥 1로 고정을 하고 대신에 언제 그 입력값을 받아들이고 언제 그 히든 스테이트에 있는 값들을 아웃풋 값에 반영을 할 것인가를 만약에 컨트롤하고 학습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철학으로 만든 게 LSTM이고요. 이게 슈미드버 교수팀이 제안을 했던 거고 숏텀 메모리가 이 셀 안에 그러니까 히든 노드 하나를 그냥 이런 메모리 셀로 대신 대체한 겁니다. 이 메모리 셀 안에는 커넥션 이 웨이트가 그냥 빨간 점을 보시면 셀프 커넥션이 1인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이런 폭발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이런 웨이트를 두고 나머지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나 나갈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이런 구조로 제안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 인식이나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미분 가능한 함수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똑같은 앞서 말한 원 프린시플로 다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LSTM은 이렇게 한 방향이 있는 거였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뭐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잘못 알아들을 경우에 다음 단어를 듣고 보정하듯이 이렇게 앞서 이런 축으로 데이터를 볼 수도 있겠지만 컨텍스트를 반대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음성인식의 경우에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됐는데요. 뭐 이런 타임 시퀀셜한 데이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이오 인포매틱스에서는 뭐 프로틴 같은 경우에 공간적으로 이렇게 앞뒤가 있는 경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란 것이 영상에서 봐서는 축이 두 개가 있겠죠. 가로, 세로가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경우에 혹은 뭐 CT나 MRI처럼 볼륨 데이터의 경우에는 더 높은 디멘전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시간 축이 맞물리면 더 높은 디멘전이 있을 수 있겠고 더 높은 디멘전에서도 이런 시퀀셜한 의미를 담아서 컨텍스트를 더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는 이런 CNN처럼 작은 리셉티브 필드만 보지 말고 전체 컨텍스트를 다 같이 보는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어서 실제로 텍스처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이런 멀티디멘셔널 뭐 RNN LSTM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재미있는 결과를 몇 개 보시면 구글 모델이 인셉션을 기반으로 했고 또 그게 꿈에 대해서 나왔던 거니까 이 인셉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구글이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고 이게 화제가 돼서 사람들이 썼던 건데 아까 노드가 뭘 학습했는지를 랜덤 영상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실제 있는 영상 그림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어떤 노드들이 그 영상의 그 영역에 대해서 액티베이션이 되겠죠. 내가 이 영역에서 개를 봤다면 개가 액티베이션 되겠죠. 개를 학습한 노드가 그게 더 액티베이션 되도록 이 영상을 계속 증폭시키면 결국에 약간 개 같았던 게 진짜 개처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괴상망측한 그림들이 나오고 이건 뭐 매드맥스 그림도 이렇게 인셉션이즘 이런 알고리즘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그림들을 보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개가 많이 나오냐 다 개 아니면 새고 눈이고 막 사람 얼굴 다 개로 변하고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왜냐면 이 모델 자체를 학습시킬 때 썼던 데이터에 개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와 혹은 뭐 고양이도 눈이 있으니까요. 눈이 있거나 조금만 개 같고 뭐 눈 동그랗고 그러면 다 그렇게 증폭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노드들이 제일 액티베이트 될 거고 그것들을 더 강하게 가는 방향으로 될 테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얼마 전에는 뭐 인터넷 미디어에서도 나왔고 되게 화제를 받고 있고 최근에 국내에서 뭐 RT5였나요? 그런 앱도 즉시 나왔던데 이런 영상 아래쪽에 있는 영상을 주고 이 영상을 만약에 고우가 그리면 어떤 형태로 나올까 이런
스타일넷이라는 이런 방법도 이제 나왔는데,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많이 상상을 했던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내 사진을 고우가 그려준다면 어떻게 그릴까, 뭐 이런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실제로 랜덤하는 이미지로 시작을 하면서 이 영상의 컨텐츠를 그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스타일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계속 증폭시키면 컨텐츠를 보존하되 스타일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림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그 컨볼루션 뉴럴넷의 그 피처 맵의 액티베이션 값을 값과 비슷하도록 계속 영상을 업그레이드하면 되고, 그리고 스타일은 그 피처 맵을 벡터라이즈한 다음에 걔네들의 코릴레이션 값을 잘 따라하도록, 벡터라이즈 해버리고 코릴레이션만 보면 위치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고 대신에 위치에 상관없이 되게 코릴레이션 되는 그런 특징들을 잡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화풍이나 스타일 같은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 둘의 가중 평균을 따라하도록 랜덤 이미지를 계속 그 최적화시키면 이렇게 내용은 유지된 채로 화풍만 달라지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저도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재밌게 나오고, 뭐 오른쪽 밑에 같은 경우에 만화처럼도 그려주고 하는 재밌는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RNN, 지금까지 CNN이었는데 RNN 적용도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캐릭터 레벨로 하나의 단어 단어를 뱉어내는 네트워크 RNN으로 보시면, 하나의 단어를 넣고 새로운 단어가 아웃풋으로 튀어나오면 그걸 다음 시점에 인풋으로 넣고, 근데 히든 레이어는 첫 번째 넣었던 인풋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뭔가 학습이 되겠죠, 컨텍스트를. 이런 결과를 보면 뭐 섹스피어 희곡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희곡을 써내고, 뭐 레이텍 문서도 만들어내고, 리눅스 코드도 물론 컴파일은 안 되겠지만 만들어내고, 또 오바마 스피치로 학습을 시키면 시드만 처음에 이제 첫 단어로 디마크러시를 주면 디마크러시에 뭔가 관련된 듯한 말을 막 뱉어내고, 저도 이제 구하기 쉬운 게 노무현 재단에 있는 데이터라서 구해와서 노 RNN을 만들어 봤는데요. 뭐 데이터가 훨씬 적기 때문에 좀 그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럭저럭 말이 되게끔 뱉어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음악도 텍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음악도 작곡해내고, 심지어 이 노래의 이 제목도 그 RNN이 뱉어낸 제목입니다. 그리고 RNN으로 하나의 그 언어를 넣으면 다른 언어의 그 번역된 말들이 나오도록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런 자이너 처리에서 재밌는 것은 비슷한 컨셉들이 그 시메틱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언어 그 의미 있는 스페이스에서 비슷한 곳으로 매핑되도록 학습을 시키면, 워드백이라고 단어를 벡터로, 기존에 위에 보시면 더그 같은 경우에 되게 딕셔너리만큼 세상에 있는 단어만큼 길이에 그 중에 하나만 1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작은 길이의 벡터로, 뭐 0, 1로 아닌 원핫 인코딩이 아닌 이런 분산된 의미로 이렇게 변환을 해줄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면 실제로 비슷비슷한 개념들이 비슷비슷한 값을 가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상당히 사람들이 느끼기에 의미가 있는, 사람이 가진 시멘틱스와 비슷한 이런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어들끼리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나타나는 데이터들로 같이 학습을 시키면 영상과 단어들도 당연히 같은 스페이스로 매핑할 수 있겠고, 이렇게 파란 차에서 파란을 빼고 빨강을 넣으면 빨강 차가 나오는 이런 결과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영상을 줬을 때 영상을 설명하는 이런 네트워크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앞서 보신 컨볼루션 뉴럴넷과 RNN을 같이 합친 이런 모델이 되어 있고요. 뉴럴넷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게 멀티모달한 데이터, 다른 특성의 데이터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진이 들어가서 학습된 CNN으로 피처를 뽑아내고, 그것을 초기에 히든 레이어로 놓고 그 다음에 스타트라는 단어를 넣으면 하나의 단어를 뱉어내겠죠. 이거는 뭐 CNN 학습을 통해서 학습된 개념일 거고, 그 스트로라는 걸 뱉어내면 그 스트로를 다시 워드 단위 RNN으로 집어넣으면 그 다음 단어가 나오고 해서 말이 되는 것처럼 학습이 되는 이런 일들도 있고, 실제로 결과를 보면 그럴듯합니다.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던지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겠죠. 그리고 이걸 더 나아가서 그 영상을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영상의 각 단어가 영상의 어떤 영역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매칭해주는 이런 어텐션 미케니즘도 최근에, 그러니까 번역에 같은 경우에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어떻게 매핑되는지, 어떤 단어가 이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는 이런 어텐션 미케니즘도
제안이 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다양한 딥러닝 툴박스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저희 뷰노에서 뷰노 팀과 뷰노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가 이런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현재 풀타임 멤버가 이렇게 5명이 있고요. 모두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왔던 엔지니어들이고요. 또 마지막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는 유명하신 최은섭 박사님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성된 팀이고 저희가 가진 기술은 딥러닝 기술로서 이것을 실제로 연구하고 구현하고 적용해보는 이런 기술을 가진 팀이고 실제로 저희가 뷰노넷이라는 이런 저희의 딥러닝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뷰노넷을 만들게 된 것은 앞서 보셨다시피 이런 오픈소스 엔진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범용성을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용성을 추가하다 보면은 안정성도 당연히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뭐 레이어라든지 새로운 아키텍처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습 방법들의 적용이 조금 느릴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다양한 목적에 맞게끔 또 뜯어고치는 것도 또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엔진을 만들었고요. 보시다시피 다양한 네트워크 스트럭처나 아니면 학습 알고리즘들을 지원하고 있고 계속 더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성능을 보시면은 뭐 음성 인식이나 아니면 영상 인식 벤치마크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특히 LSTM 같은 경우에는 GPU 기반으로 구현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들이 이 당시에 몇 개가 없었는데요. 그 당시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올 초니까요. 비교를 했을 때 훨씬 쿠렌트라는 엔진에 비해서 훨씬 빠르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엔진과 기술을 가지고 저희는 현재 의료 데이터 분석 영상뿐 아니라 현재는 다양한 데이터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뷰노매드라는 어떤 플랫폼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제일 진도가 많이 나간 그런 폐 질환 분석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드리면 기존에 전형적으로 CNN에서 핸드크래프티드 피처 혹은 뭐 경험에 근거한 피처들이 병원에서 실제로 병원의 의사 교수님들이 연구하시던 피처들은 이제 의학적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해서 뽑은 이런 피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피처를 기반으로 셜로우 러닝, 뭐 SVM 같은 이런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류를 했을 때 분류 정확도가 91%. 근데 이 정도로 올라가면 사실 성능을 더 올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요. 저희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 동안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래서 이게 더 좋은 다양한 기회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더 다양한 방법 CNN뿐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MDLS팀이나 아니면 CNN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더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전체 폐를 저희가 오늘 부스에서 데모도 했었는데 전체 폐 영상을 이렇게 정량화해주는 이런 것에 적용을 해서 보시면 골드 스탠다드가 의사들이 이렇게 만든 데이터입니다. 의사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들 어쨌든 영상을 보면서 픽셀 단위 이렇게 레이블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정량화를 해줄 수 있고 이렇게 정량화를 해주면 이런 것들 가지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한 이런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그려보고 오른쪽에 있는 저희가 학습시킨 모델이 보는 이런 영상들의 분포를 보시면 확실히 CNN으로 뽑아낸 이런 피처들이 훨씬 깔끔하게 분리된다는 것을 그래서 좋은 피처들을 학습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고 이게 레이어가 여러 레이어를 거치면서 분화되는 것들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막 겹치고 막 이런